것 같아요. 하세요. 그래요? 난 잘 모르겠던데. 내가 막걸리형은 LTE 아니 나도 지금 알던 뭐지 요금제 바꾸면서 아무런 센스 쓸 데가 없어졌어 LTE가. 그러니까 no. 이게 그게 안 돼. 몇 개 아직 기능이 빠졌더라고. 심박수 세는 거랑 나이키 버전 이제 또. 안 보였어요? 아니 내 구석인데 이렇게 문자가 떴다 봤는데 뭐가? 선영이랑 핸드폰 뭔데요? 11아 닌이랑 프로맥스는 아예 다른 폰인데 직각 같은 색깔이 같았나요? 어저께 시도해봤는데 좀 튕기더라고. 그래서 그건 안 되더라고. 핸드폰 연결돼서 하나 더 끼는 게 있어요. 그 핸드폰 연결이 돼요. 근데 어저께 해보 테스트 그거 테스트 해봤는데 핸드폰이 계속 튕기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건 싫대. 아 왜 그럼 나도 그거 형 그거 때문에 그거 좀 그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려고 외국분이 간소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까지 안 되더라고. 비싼 장비를 쓰는 이유가 화질이 화질이 하게 되면 최소화 해야지. 드럼 갖고 나가면 끝이에요. 드럼보다 무거운 악기는 없어요. 아 그치 많이 가지고 되잖아. 그러니까 손 많이 가는 학교 없어. 드럼 많이 그럼 가져가면 형 나지 나 친친 콘서트 할 때. 바닥 깔고 태권도 그 매트 같은 거 그거 깔고. 바닥 깔고 잡히는 데도 손가락 진짜 가장 나무. 아 그 나무. 그래. 아 그거 바닥 깔 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거 그리고 백판도 무조건 다 세웠거든요. 안 했으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거 우리 재활용품을 알고 보니까 그 통으로 가져가 버려 많이 나오니까 물에 뭐야 그거 만졌는데 그때 안 만지면 완전 진짜 바보 찌따처럼 돼가지고 아
아, 머리 너무 짧게 잘라놓으니까 옛날 박세로이 머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개놀림 받을까봐. 안녕하세요. 제 개놀림 받을까봐 부랴부랴 옆으로 옮겼지. 좀 잘하니까 그냥. 나는 뭐 했고. 그 머리 하고 나서 그거 한번 해줘. 뭐.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이해는 그게 또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이라도 이해하지. 안 돼, 마. 갑자기 아침에 출근했는데 나는 출근을 했고. 그러니까 영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앞에 박세로 영상 하나. 안 돼. 아, 비교를 하고 재밌겠다요. 우리가 그때 정우성 우리 영상 하나 나오고. 소름 돋았어. 재밌겠다. 재미는 있겠다. 그걸 내가 견디니? 난 잘 못 견뎌. 아니 거기에다가 리플 금지로 그저 댓글 안 달게 해야지. 왜냐면 요즘에 그 이제 부동산 뭐 올리는 사람 보면 댓글 막 찾아놨어. 아, 그때 고대 찍은 거 조회수 천 넘었어요. 돈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일단 조회 그러니까 구독자가 1000명 넘어야 되고 총 시청 그 총 시간이 1000시간인가 1000시간 넘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재단께 지금 신청하면 돈 받을 수 있어. 신청한 거야? 예. 네. 재단 신청 근데 그거 대표가 하라고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게 돈이 그렇게 되면 장은지한테 들어가나 그렇게 돼 가지고 그냥 안 했어. 아, 원래 애들도 나 저기 수궁 그 나오는 거 찍고 싶었거든요. 부모들이 이렇게 애들 수궁에다가 안아주고 이런 거 찍어주고 싶고 싶은데 또 왜 찍니? 뭐 이런 거 알아볼까 봐 그냥. 들들 양만이요. 들들 양만이요. 댓글들 좀 날릴 것 같아. 신혼이라고 했죠.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여자들은 전혀 이해 못하고 남자들은 아는 거지. 편히 먹을 수 있으니. 배지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도 매장에서는 허가 받고 구두라도 찍어도 되냐고. 얼마 전에 나만 찍겠다고. 나온 게 이걸 찍고 온 거야. 근데 그걸 꺼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유튜브 하는 애가 악상노라고 그냥 개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예요. 방에 그 업무 방에. 이게 나만 찍겠다. 사람도 안 찍고 나만 찍겠다. 찍게도 돼요. 예스 올라야지 가겠다 그러면 보통 나만 찍겠다 그러면 그걸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옆에 손님이 싫어할 수 있다 그러면 못 찍는 거지. 그래서 구석탱이 가서 찍는 거지. 그래서 저도 가서 물어봐요. 애들 데리고 촬영할 때는 미리 가서. 동킨 사장님은 다 해주더라고. 그 대신 사람 없을 때 와달라. 나 사람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언제 사람들 적으니까 그때 오셔서 찍어도 돼요. 뭐 우리한테 해주시죠. 네네, 해줘. 제가 그거 드릴게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옆에 클립처럼 꽂는 게 있어요. 지금 해서 그거 하나 뭐 아 나중에 돈 있어 머리에 다는 거나 이런 거. 고프로도 많이 하는데 고프로랑 다른 점 이거는 그래도 보면은 이게 아무리 해도 찍힌다는 그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짐벌로 네, 신드링을 잡아줘요. 고프로 잡아주긴 하는데. 그럼 안 갈 건가요? 아니, 가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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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다음. 넥스트. 다음에. 넥스트. 이거 고민되는데? 일단은 가자마자 그걸 안 써. 근데 맛이 저기가 똑같이 필요 없을 거야. 난 여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여기가 어디서? 여기가 먼저 오고. 아이스크림 맛있어. 얼마지?
1등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거기 뭐 저 거의 전국 1등인 것 같던데. 아이고 또 어린이집이 어디 있어? 미치가 백화점을 뺐어. 쇼핑한다고 나온 거야. 공사하나? 장치나. 아니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공사 소리로 듣는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미치는 이런 아름다운 장구 소리를 지금 공사 소리로. 왜 그러면 사무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저런 소리인 다 공사 소리거든. 짜장. 계란 구이 지금 안 주는데. 시세비에 싸다는 거지. 여기 또 있어.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장. 배지 국어 내가 말했던 거 정자도 있고. 여기도 있네. 여기 5층. 지혜 누나 돈 많이 벌겠다. 투 피자 원 치킨이면 얼마일까요? 9,900원. 올 때 봐야지. 와 여기 사람들 담배 많이 피운다. 저게 투 피자가 피자 두 조각에 치킨 한 조각을 말하는 건가요? 한 마리? 낙낙한 식당. 가야 되는데. 내일은 여기로. 조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침 식사. 근데 돈가스집에서 빨리 왜 팔아? 술집에서 점심에 돈가스 파는 거하고 다르겠냐? 3층에 이발소가 있으면 잘 될까? 이 11,000원이 싸게 된 겁니까? 아, 거기 무드라우스?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네요. 그래서 바로 왔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탕 쳤으면 더 재밌어. 탕 내려서 이거 아줌마들이 저기 한 명 대고 계약을 하지 않고 대고 오게 하루 5,000원 인센티브. 야 무슨 구경을 여기저고 여기까지 걸어왔네. 맛있게. 2층이겠지?
거예요? 내린 거예요? 오른 거지. 일로 가서 그 투 피자 원칙 한번 보고 가요. 내일 뭐 해드릴까 해서 막 갈치요. 난 무조건 갈치래. 자기요. 난 갈치래. 난 갈치. 갈치가 다른 거는 만천 그냥 세일 안 하면 만천원 12,000원인데 갈치는 13,000원이거든. 갈치요 우리 집이냐. 그게 아마 남는 걸로 이렇게 오늘의 메뉴를 이렇게 하는 거 같긴 해요. 내일 갈치라고 해서 그냥 갈치가 좀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걷고 싶은 꿈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랄하니까. 거기 맨하튼 걸 때 걸었었어. 나는 여행 왔으니까 졸라 조금에 더 보려고 엄청 걸어 다녔거든. 근데 거기를 이제 일상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 게임 하죠? 걸어 다니면 못 보잖아 이거. 그러니까 눈 뜨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100km 걸었다고 하면 우리 아들 돈 좀 뽑았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지? 차 태워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차차차 아빠 자니까 막 그 내가 걸어서 1만 보, 2만 보, 3만 보 다니면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반응들. 애새끼들 핸드폰 게임하는 거 쳐 보기 싫어가지고 보내는 건데. 걸어 다니니까. 근데 새끼들이 여기서 그냥 몇 시에서 모여라 이게 안 돼요? 어려서? 왜냐면 위험한 게 일단 걷는 길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 되어 있는 길도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차 다니고 트램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 다니고 이거 자체가 야 저거 10병 걸리겠는데? 자전거가 우리 애들 쓸지 안 쓸지 그 속도를 감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건너갈 때. 나도 그러겠다. 근데 만약에 하나 건넜어. 근데 뭐 예를 들어 트램이 또 와. 근데 건널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다음 건 차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단 말이야. 그런 길들을 걸을 때는 같이 다니면 그냥 혼자 하면 길이 50m 정도까지 길이 늘어졌으면 사진 많이 찍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인생 내 건 왜 이렇게 많이 찍을까? 겁나게 싸. 엄나 엄간에 막는지 비싸다고요? 싸다. 여기 돼지 하면서 들린 거야. 내려서 주고 같이 보니까 뭐야 너무 힘들다. 근데 나도 한번 갔는데 진짜 저녁에 가잖아. 겁나겠어. 차를 여덟 개를 이렇게 싸? 엄청 싼 거야 진짜. 저녁에 가면은 그냥 막 가져가래. 왜지? 귀찮은가? 내가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제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신나게 와 있는데 거기서 꽃숟가락 뿌리는. 맛도 괜찮았어요? 맛은 괜찮았어. 나쁘지 않아. 사람 많네. 아줌마들 엄청 좋아하겠네. 이번에 열어서 전에 가면 원래 얼마 안 남았어. 그냥 다 파는구나. 데일리로. 다 뜯어버리는 것 같아. 어차피 내일 또 들어오니까. 저기 직원만 4명? 장사 많이 잘 되네. 보통 물건 새벽에 받아서 8시면 문 닫을 거 아니에요.
미쳤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이렇게 반대. 3천만 원 수리비 나오기도 힘들겠다. 아, 피곤 피곤해. 노토바이. 아, 오토바이는 런 올 워크. 슬로우 퀵퀵. 오 와우 꾸러기들. 얘좀 이제 꾸러기들이네. 야 류효정 여기다 왜 거냐 얘. 다음에 여기 나오려고 그러나? 아 얘 다음에 공천 여기 받으려고 여기 걸었네. 예 1번 지역구 여기잖아요. 성승시 비례 지금 여기 달라고 여기 위원장 간 거예요. 정의당. 네. 아 이거 공원학생 공원도 하시고. 이거 닮았네. 아 이제 지금 정신. 언제 봤어? 근데 잠시 누가 시그니처인데 시그니에 거기 백화점 갔다가 거기 안 아직 좌파의 무기가 안 빠졌어. 나가 섞여 있어가지고 나 둘 다 안 돼. 네. 네 형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맥구리 하는 건가?